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붉은 서자입니다. 자, 오늘은 부안 영상 테마파크 이순신 촬영장에 촬영 왔습니다. 이쪽에 지금 연못 보이시죠?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물풀들도 있고요. 자, 연꽃, 연잎입니다. 연잎을 좀 클로즈업 해봤습니다. 저 물풀이들, 예. 물은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좌측으로는 이렇게 정자가 있네. 이렇게 정자가요. 이렇게 정자가 2층으로 된 정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을 촬영했다고 그러네요. 저쪽 뒤쪽으로는 집이 한
네, 은행나무는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이게 무슨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주 큰 나무가 이게 지금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이쪽 옆에는 좀 감나무도 보이고요, 감. 아이고, 나무는 작은데, 감나무가 엄청, 감이 엄청 많이 열린 것 같네요. 저기 옆쪽으로는 그 옛날 아주 오래된 뭐 초가집이라고 그래야 된가요? 그 집들이 이렇게 보이네요. 이쪽으로. 이쪽 문으로 들어가면은 또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다른 건물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기 들어가는 물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하나 보이고, 옆쪽으로도 또 바로, 또 조그만하게 무슨 건물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있고, 저기 뒤쪽으로도 있고. 날씨 입을 때는 가디건 하나 끼고 갖고 다녀요. 자꾸 뭐 하면 잘 보이지. 여기 이 안에서 드라마가 촬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MBC 창사 54주년 특별기 화정 드라마. 자, 광해도 찍었고, 구름이 그린 달빛, 사도, 군주도 촬영이 됐습니다. 또 이쪽에 뭐가 된 거예요? 왕의 얼굴, 장옥정, 상의원, 7일의 왕비, 뭐, 황진이, 쌍화점, 왕의 남자, 여러 그 역사극 드라마가 촬영이 됐네요. 이쪽 안으로 한번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 또 뭐가 있나? 봉이 김선달 촬영 됐고, 이거 의상들.
머리에 쓰는 쪽두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네요. 여기 뭐, 대검도 있고, 뭐, 간신들이라고인가요? 머리에 쓰는 거, 이거. 신발들, 이렇게. 고무신 같지만 고무신은 아니죠. 아, 이거 장화 같기도 하고. 장화는 아닙니다, 이게.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이게 건물입니다. 이렇게 보도블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건물들이 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건물이 보이고, 이쪽에. 아, 드디어 왕. 임금님이 저기, 뭐, 석자라고 해야 되나요? 앉아 계시는 그, 왜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거기. 임금님이 앉아 계시는 그, 저기, 석자 같습니다, 자리. 와. 뒤에 그림도 진짜 화려하네요. 근데 조명은 이쪽으로 켜놨군, 이쪽 조명을요. 아. 금색과 같이 이렇게 뭐가. 금색과 같이 이렇게 의자가. 진짜 화려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쪽으로.
여름이라서 매미 소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부안 영상 테마파크, 이수신 장군 촬영장, 영상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